미국의 대중 국력 분석인데요. 미국, 지금 중국과 대립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대로 치면 안 되니까 오케이, let me see then. 그래, 한번 해볼까? 한번 와봐.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에 대해서 더 심기를 가다듬으면서 더 공격의 굽비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런 미국의 강점과 약점을 한번 알아볼까요? 미국의 강점, 먼저 무엇일까요? 네, 자타가 공인하는 종합적인 국력이 중국하고는 뭐 비교할 수 없 정도로 아직도 강하다는 것이죠. 군사력 최강이죠. 경제 같은 경우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세계 유일의 기축통화가 무엇입니까? 미국 달러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달러를 많이 찍어가지고 미국 경제를 잘 돌아가게 하는 그런 경우도 생각하기도 하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죠. 자, 그 외에 미국은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가치는 전 세계 국가 대부분이 공유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패권 국가로서 미국의 이미지를 좋게 많이 다져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미국만의 독보적인 강점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미국의 약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요. 제가 생각할 때 그 중국하고 비교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약점은요, 정치 리스크입니다. 정치가 너무 혼돈스럽고 정치가 너무 정치권뿐만 아니라 미국 국내 사회의 분열과 대립, 반목을 조장시키고 있다는 것. 이 정치 리스크가, 즉 제대로 된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미국이라는 나라가 20세기 멋있게 다가온 그 위상을 스스로 많이 쇠퇴시키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치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는 그 정권을 뺏기 위해서 그쪽에 함몰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사회에서도, 미국 국내 사회에서도 좌파라든가 우파로 치열하게 대립을 하면서 사회 분열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과거처럼 국제사회의 맏형으로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쉽지 않은 길을 미국은 걸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와 같은 상태 속에서 동맹에게도 비용을 위주로 접근을 하고 그동안 쌓아왔던 국가와 관계에 대해서도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한다 하면서 국제사회의 민심을 스스로 이반시키고 있으니 이 또한 미국이 참 안 좋은 약점 중의 하나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미국에 대한 국력은 과연 어떨까요? 지금 중국, 미국이 계속해서 공격을 해오니까 처음에는 겁먹었습니다만 지금은요, 하도 랄라이 좋았어, 랄라이 한번 와봐, 계속 해봐, 우리는 견뎌낼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의 미국과의 상대적인 약점을 얘기해보면요, 종합 국력이 아직 약하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그 상대적인 약점을 또 보면요,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아직도 많은 안 좋은 이미지 속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에 대한 이미지는 좋다고는 하기 쉽지 않을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중국 하면 너무 거칠다, 자기들 생각만 한다, 뭐 함께하기 쉽지 않은 나라다라는 식으로 국제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민심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중국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중국의 강점,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력입니다. 중국 경제, 뭐 지금 다른 나라는 쉽지 않지만 코로나 같은 경우도 뭐 중국 코로나를 잘 관리함으로써 2020년 1분기 코로나 직격탄을 받아서 마이너스 6.2% 성장했습니다만 2분기에는 다른 모든 나라가 마이너스 성장인데 중국만이 플러스 3.2%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뚜렷하게 V자 곡선을 그리면서 반등을 하고 있죠. 중국은 경제력. 중국 당국자들도 그런 말 합니다. 미국의 최대의 국력은 군사력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중국의 최대의 국력은 경제력이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미국이 어떤 국가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군사력으로 공격을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대화하다가 영 안 되면, 필요하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최대의 국력인 경제력을 사용해서 그 국가에 대해서 우리 말을 좀 듣게끔, 너희들 뜻대로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제력을 가장 큰 강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하지만
중국 일반적인 중국인들을 포함해서 중국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장 큰 강점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이것도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 않은 것인데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가장 큰 강점 과연 무엇일까? 사회주의입니다.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야, 저 나라는 뭐 일당독재 사회주의 공산주의라서 같이 하기가 쉽지 않아. 저 나라는 문제가 많아. 그래서 붕괴될 거야라고 하지만요. 사실상 중국은 자기들 스스로 점점 더 미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약하지 않다는 것이 느껴지면서 점점 더 우리 중국의 최대의 강점은 사회주의, 더 정확히 말하면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는 것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역지사지가 중요한데요. 중국 사람들 그런 말 합니다. 중국의 입장에 서서 보면은 그것도 이해가 될 것이다라는 것. 왜냐하면은 민주주의라는 것은 좋습니다만 모든 것이 뭐 완벽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하면은 좀 혼돈스럽죠. 항상 의견이 나뉘고 분열되고 많이 다투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민주주의 하나의 실컷 조건 특징인데요. 중국 같은 사회주의 국가, 일당 독재 국가는요. 뭐 이견을 용납하지 않는다는데 사실은 그렇지도 않거든요. 아주 민감한 다른 의견 같은 것은 못하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사회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용납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바라보는 미국식 민주주의, 특히 지금 시진핑 주석의 가장 중요한 책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왕후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시진핑 주석뿐만 아니라 그 전에 주석과 그 전에 주석, 장쩌민 주석과 후진타오 주석 때도 가장 중요한 책사로서 중국의 향방을 그려온 사람입니다. 워낙 유능하기 때문에 3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책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왕후닝은 일찍이 자신이 젊었을 때 미국 유학을 하면서 느낀 것, 미국식 민주주의 특징은 너무 혼란을 야기한다. 의견 대립이 너무 심하다. 국가가 하나로 일사단결해서 쭉쭉쭉 나가기 쉽지 않다. 근데 중국은 인구가 너무 많고 땅덩어리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상태에서 모든 자유를 다 허용을 해주면은 중국은 어떻게 하나로 일치단결해서 나갈 수 있겠는가? 결국 중국은 분열되고 분열 속에서 대립되고 대립이 치열해지면서 붕괴되어져 갈 것이다. 미국식 서구식 민주주의는 중국의 체제에는 맞지 않다라는 것을 일찍부터 느끼고 갖고 그래서 지금은 중국은 신권위주의, 다른 말로 하면은 뭐 중국 특색의 뭐 자본주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는 것은 뭐 신권위주의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와 같은 중국만의 특색 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중국은 이 자기들만의 사회주의를 안심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반 중국, 우리는 국민이라고 하지만 중국에서는 인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반 중국 인민들은요, 외국에서는 특히 서구 사회에서는 중국인들은 언론의 자유도 제한되고 무슨 자유도 제한된다 갖고 많이 비난을 하고 있지만 그건 니들 소리인 것이고 우리들은 지금과 같은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안정된 속에서 발전할 수 있는데 뭐가 문제야? 라는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잠깐 제가 중국의 역사를 말씀드리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땅이 너무 크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요. 하나의 나라로서 계속 통치해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중국의 역사는요. 분열기, 통일기, 분열기, 통일기 이렇게 대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삼국시대라든가 아니면 5,5,16국시대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또 중국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요. 하나의 중국의 왕조는 약 70년 정도 지속되었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류 왕조 중에서 가장 적게 간 왕조가 고려 왕조 470몇 년 정도 지속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삼국지 얼마나 많은 영웅들이 나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멋있는 활약을 했습니까? 그 삼국지도요 어느 정도 지속됐는지 아십니까? 60년도 지속 못했어요. 우리 그 고구려를 침략해가지고 잘못 침략해갖고 그것 때문에 왕도 죽게 된 그래서 왕조 자체가 멸망하게 된 대제국을 건설했던 수나라. 수나라도 30년을 못 갔습니다. 단명왕조입니다. 중국은 왜 단명왕조냐? 하나의 왕조가 건국이 되면요. 그 다음엔 처음에는 서슬이 퍼러니까 고개 숙이고 복종하는 듯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이완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방 세력들이 힘을 합쳐갖고 모아가지고 싸우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중앙에 있는, 중원에 있는 황제 세력을 물리치고 새로운 왕조를 건국하고 이것이 바로 70년 정도밖에 지속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진샹이 중국 역사에 가장 큰 족적을 남긴 것은
지금의 중국인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토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즉 중앙에 강력한 권력이 있고 그 권력이 권력에 복종하면서 권력이 하라는 대로 세금을 내고 법을 따르고 사회 제도 같은 걸 준수하면은 어느 정도 안심하면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 중국인들은 이걸 느끼게 된 것이죠. 이렇게 통일된 상태는 좋지만 통일된 상태에서 다른 왕조들이 다른 지방 왕조들이 나타나고 또 분열되게 되면은 언제 어느 세력이 나타나서 자신들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혼란 속에 지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혼란과 통일 속에서 강력한 세력이 존재하는 통일기를 선호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시진핑이 통치하고 있는 중국도 시진핑이 곧 진시황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는 독재라고 하지만 독재로 회귀한다고 하지만 중국인들은 중국의 5000년 역사가 증명하듯이 지금은 가장 안정되고 가장 예측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역지사지하면 중국인들이 가장 좋고 또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은 많이 힘든데 중국은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정치권도 분열돼서 대립되고 있는데 중국은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있거든요. 중국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서구에서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안 좋다, 자유가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 중국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은 사회주의, 일당 독재, 강력한 권력이 중앙에 있어서 자신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이 체제를 좋아하는 것이고 이 체제는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던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것이죠. 명심하십시오. 역지사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중국을 보다 더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라면요. 중국인들 민주주의 원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혼란스러워. 자기들 목소리만 내. 중국 15억이나 되는 인구가 다 자유를 무제한 주게 되면 서로 자기 얘기만 하고 서로 자기 욕심만 내다 보면 중국이 하나로 어떻게 갈 수 있겠어? 민주주의는 너희들이나 해. 우리는 이 제도가 좋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는 우리를 가장 좋게 편하게 발전하게 만들 수 있는 제도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미중 패권 전쟁, 미국이 보는 한반도는 과연 어떨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 한반도하고 미국은 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태평양이라는 커다란 바다 너머에 미국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에 지금 북한 노스코리아 써 있는데 거기에 빨간 불이 났습니다. 큰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재앙이 일어날 경우 한국과 중국은 붙어 있으니까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만 미국은 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그 영향을 받지는 않겠죠. 2020년 5월 달 미국의 뉴스위크지가요. 미국인 약 2만 7천 명을 대상으로 전 세계 144개 국가 중에서 우리 미국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국가 리스트를 열거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인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가 1위는 캐나다, 옆에 있는 나라죠. 그 다음에 뭐 영국이라든가 호주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왔고 우리 대한민국은 32위로 랭킹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미국은 미국 국익 우선을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에 국제사회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은 다른 나라들 일을 다 봐준 다음에 32번째로 한국의 일을 봐준다라는 것. 북한에서 불이 나고 북한이 무슨 도발을 저진다 하더라도 다른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볼 수밖에 없는 이 동북아에서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은 강 건너 불이 아니라 바다 건너 불을 바라보듯 하는 것이 미국인 것이죠. 그럼 미국에 있어서 북한이라는 것은 양날의 검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으로부터의 국가안보의 위협을 걱정을 하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 미국의 입장에서는 예측 불가한 북한이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자기들 목을 겨누는 무서운 검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미국 당국자들은 잘 압니다. 미국 전문가들도 잘 압니다. 북한이 전 세계 최강 국가인 미국을 상대로 자기들의 최첨단 무기를 발사한다 하면 그날로 북한은 끝날 것을 각오한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계속해서 도발하지 말라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다는 것. 그 이면에는요. 이것은 일본 학자가 저한테 얘기 들려준 말인데요. 사실은 북한은 미국의 효자손일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효자손. 너무 생뚱맞은 얘기 아닙니까? 왜 효자손일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를 들면은 지금
미국에 있어서 가장 경계하고 견제해야 될 대상은 중국입니다. 그런데 중국 바로 옆에 있는 대한민국에 미국의 기지인 주한미군 기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일본에도 주일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1호 라이벌인 중국의 가장 가까운 데에 자신들의 최첨단 무기를 배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한국입니다. 왜 한국에 배치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국민은 북한의 위협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 자주국방뿐만 아니라 미군의 도움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상태에서 만약에 북한이 핵실험도 하지 않고 미사일 개발도 더 이상 하지 않고 얌전하고 온화해진다면요, 당장 우리 국민들조차도 미국 주한미군 이렇게 많이 있지 않아도 돼, 고마웠어, 이제는 너의 갈 길 가도 되고 하면서 우리는 또 자주국방의 길을 막 가려고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최대 국익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라는 그 최대 국익에도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은 핵실험을 하지 말고 미사일 개발하지 말고 포기해라 라고 하지만 사실은 고마워, 너희들 덕에 한국과 일본 땅에 우리의 최첨단 무기를 배치할 수 있고 주한미군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으니까 고마워 라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용하실지 안 하실지는 여러분 자유이고요, 국제사회는 또 이와 같은 시각도 있다라는 것이죠. 네. 다음, 그럼 미중 패권 전쟁, 중국이 바라보는 우리 한반도는 과연 어떨까요? 네. 지금 북한에 불이 났습니다. 미국과는 달리 중국과 우리 한국은요,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죠. 저 불이 그냥 불이 아니라 중국은요, 사실 북한을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야? 이건 중국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알 수 있어요. 왜 북한을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예측 불가한 나라이기 때문에, 무대뽀이기 때문에, 언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수틀리면 그냥 푹. 중국은요, 북한이 개발하는 핵실험, 핵이라든가 탄도미사일, 미사일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미국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겨냥하는 것이다 라는 두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언감생신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그런 걸 쏠 수도 없고, 북한이 갖고 있는 기술 수준은 미국까지 날아가기도 쉽지 않고, 발사한다 하더라도 전 세계 최첨단 최강의 군사대국인 미국이 요격을 함으로써 쉽지 않을 거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북한이 기술 수준이 아직도 그렇게 최첨단은 아니지만 그 핵이라든가 미사일은 중국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오발되더라도, 잘못 날아가도 중국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무서운 북한이 언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중국은 항상 호시탐탐 북한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고, 국제사회라든가 미국은 북한을 계속 조이고 경제 제재를 하지만 중국까지도 북한이 정말 숨이 꿀깍 넘어갈 정도로 조인다면 북한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계략인 것이죠.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취할 수도 없는. 실제로 중국 당국자들은 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 세계에서 중국을 가장 애먹이는 국가는 북한이다. 아이야, 북한은 너무 힘들어, 다루기 힘들어라는. 골치 아픈 나라죠. 버릴래 버릴 수도 없고. 또 말, 북한이,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이 가장 강하다지만 중국 전문가들은 한탄합니다. 중국 당국자들은 하소연합니다. 북한이 우리 말 들어줘야지 영향력을 행사하지. 북한은 중국에 대해서 정말 뿌리 깊은 적개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일본에 대해서는요, 일본은 우리의 백년 역적이라고 합니다. 중국에 대해서는요, 우리의 천년 숙적이라고 합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도 중국하고 좋은 관계를 가졌습니다만 사실은 김정은한테도, 그리고 중국, 아, 북한의 기득권층한테 항상 얘기했다는 것이죠. 중국 쟤네들은 믿을 수 없으니까 조금도 방심하지 말라고. 웃으면서 악수하고 미소 지으면서 속으로는 칼날을 갈고 있는 것이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지금 저 예측 불가한 나라가요, 핵을 갖고 있어요. 미사일 갖고 있어요. 자기들은요, 잃을 게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20세기 이데올로기를 싸울 때는요, 같은 북중러 사회주의 국가하고 한미일 민주주의 국가하고 싸웠지 않습니까? 지금은 냉전 끝났습니다. 냉전이 끝났는데 혈맹은요? 무슨 혈맹? 저 나라는 절대 우리 말 들어주지도 않고 우리가 하라고 하더라도 정반대로 하고, 다른 나라가 북한을 경제에서 힘들게 하면 할수록 북한은 중국한테 손 내밀지 않습니까?
응. 그렇다고 중국도 완전히 숨통을 끊을까지 하게 된다면 그 후과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정말 골치 아픈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요, 20세기 때는 우리 6.25 때 중국과 한국이 총불을 견디고 싸웠습니다만 현재는요, 중국이 우리한테 그런 말 하죠. 중국은 짝사랑하듯 한국을 갈구하고 있다, 구애하고 있다. 첫 번째, 북한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저 불을 보십시오. 북한에서 무슨 큰일이 생기면요, 오발탄이 일어나거나 사고가 일어나, 핵사고가 일어나면요, 한국과 중국은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런 말 하죠. 한국과 중국은 과거에 싸웠지만 지금은 예측 불가한 중국의 북한에 대한 공동 운명 공동체잖냐. 한국은 자꾸 옛날 생각만 하면서 중국하고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 북한에 무슨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하죠. 더군다나 중국은 한국이 미국 쪽으로 더 많이 다가가게 되면은 중국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대미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한국을 품어야 되는 그런 시대적인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얘기 하는 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일반적인 매스컴은 대부분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미국 하면은 우리를 도와준 고마운 나라이고 중국과 일본 하면 나쁜 나라,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강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그랬거든요. 지금은 이렇게까지 많이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매스컴들은 그 스테레오타입 그대로 보도하고 있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너무나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